가는 곳마다 이렇게 우리 관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로 기다려주시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신나는 메들리로 공부하는 데 드릴 텐데 신나게 같이 즐겨주실 거죠? 어디 가세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네? 어머니 가시려다가 앉으셨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메들리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아주 하나 찍어.
너무 좋아합니다. 노래 끝나고 나면 누가 시켰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주 세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박수 받으면서 갈게요. 박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양손 하늘 머리 위로 반짝반짝
I'm gonna make it throug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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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 혼자서 20분 이상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제 젊은 너희들이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장구 조금만 내려주세요. 형아가 앞에서 노래할 때가 뒤에서 춤 좀 춰주세요. 어? 알겠어요? 그리고 형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형아가 춤 춰주니까 이거 한 개씩 줄게요. 춤 잘 춰야 돼. 이거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이거 장구 좀 춰. 야! 야! 가만히 그 주머니에 넣어놔야지. 세상에 주머니에 넌 주머니 없냐? 주머니가 없네? 네가 손에 딱 쥐고 있어. 엄마 주지 말고 네가 갖고 있어. 세상에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엄마도 믿지 마라. 그러면 신나게 메들리 들려드릴 테니까 우리 귀염둥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갑시다. 음악 나오면 신나게 춤춰줘야 돼요. 음악 주시고 소리 한번 주시고 박수 주시고 세상에 허허이 흘린 외로움 잊어버릴 때 마음을 내린 나에게 제 얼굴은 흔들려 붙잡고 흐물어 꿈의 어울 한국 찾아가더라. 출구만 동서남북
하지 말고 시키지를 말고 눈 잡고 힘을 누리다 물에 내리지 한국 잘하는 거라 한국 잘한다 그것이 필때가 돌아온다 내 사랑 숲들이 허락지 모르고 서쪽하게 눈틈새로 새여드는 바람에 떠나지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다같이 가요 우리 찾아 가야 해 어깨 소리로 우리 찾아 가야 해 웃다니던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비는 열려던 야 여기 니들 나온 거야 명물들이 있을 줄 몰랐는데 세상에 어떻게 자기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는 노래들 가지고 춤을 추고 세상에 훌륭합니다. 나도 어릴 때 가수를 생각이 된 계기가 선물 준다고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이 길로 가고 있거든요. 걔들 아마 조만간에 그 길에 빠져야지.
생각하시고 바이러스 아. 여러분들이 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노래로 매달아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고
Oh,
I'm gonna go to the
언젠가 날 줄 알았는데
Oh.
자, 우리 다 같이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자,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우리 이세희 계신 분들 지내세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웬만한 사람이 가수 그냥 세뇌공감을 지어가지고 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엠파를 다시고 망하시고 끝장에 삼게 주시고 정말 홀사님 TV에서 손님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지마라 그리고 와그라미카 노래가 두 개가 접하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곡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처음 듣는 노래들은 귀에 쏙쏙 안 들어오는데 몇 번 들으면 이게 귀에 들어오게 하는데 이 노래는 또 어떻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제목 보이소 보이소. 자, 보이소 보이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앵콜 소리 그래가 앵콜 안 하고 다 사진 찍자. 내가 키 큰 가수인데 잘 안 오는데 이분이 되잖아. 어? 이분이 된다고 내가. 아이고 야 보는 눈이 높은 거 못다. 하여튼 뭐 어쨌거나 고맙소. 이게 참 진짜 귀한 그런 있습니다. 진짜 바쁜데 우리 여러분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진심을 담아서 앵콜 한번 해주시고 앵콜이 마지막으로 한 곡 하고 나면 바쁜데도 또 여러분하고 또 기념 촬영을 해주신다고 하니까네. 연애를 돌아가면서 그리스 직접하고 한마디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구에 또 가야 되는데 오래 못 있습니다. 알았지요? 네. 여러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앵콜 하든가 사진 찍고 가보든가 둘 중에 하나 할게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노래를 한 곡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건 선생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진짜 멋지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아 정말 네 앞으로도 우리 수건 선생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전국적으로 우리 수건 선생님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곡부터 저희들이 부르러 갈 텐데 우리 기념 촬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한 번에 사진 찍으실 분들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기념 촬영해서 그렇게 또 우리 추억을 한 장의 페이지로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괜찮습니까? 노래 제목이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합니다. 앞에 또 이 노래도 가지마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진짜 노래 마음에 드세요? 네. 오늘 울산 TV에서 좋은 기운 받아서 전국적으로 이 노래 알려질 수 있도록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기운 좀 많이 내주십시오. 자 이번에 가지마라 이어서 또 가지마라 후속곡이 또 있습니다. 가지마라 노래 중에 가지마라라는 곡 다음에 또 올라오는 노래가 제목이 뭐냐면 와그랍니까? 뭘 와그랍니까? 이 와그랍니까? 제목을 갖다가 와그랍니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니 내 좋아했잖아.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인자 와갖고 그러노. 왜 자꾸 이렇게 내놓으려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자꾸 니 엄마 다시 엄마 내가 다시 살자고 하는데 싫다고 이 안을 가버렸다고. 자꾸 와그랍니까? 내로 자꾸 공부합니까? 내로 자꾸 좋아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 노래도 마음에 드시면 박수 많이 주시고요. 이 노래 알다 싶으시면 그냥 기대가지고 눈 감고 계십니다. 자 와그랍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와그랍니까
괜찮나요? 신곡이 나왔어요. 사랑만 눈물 말려서 노래 제목은 가지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는 가지마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나는 청춘인데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세월이 내 청춘까지 데려가려고 하네. 세월아 나는 청춘이기 때문에 이 혼자 가라. 청춘아 가지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박수 많이 주시고요. 아이가 싶으시면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가지마라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술을 좀 많이 내주시고 기억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
들어보시고 노래가 좋으면 많이 배워가지고 그만 장르 한번 장르 많이 불러보겠습니다. 갑니다. Oh!
Oh.